회사 생활은? 할 만해요, 오빠?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특별한 용건 아니면 이따가 통화하자. 잠깐만요.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지연 아나운서 우리 사돈 어른이 며느리로 점 찍은 것 같아요. 저번에 원장님이랑 사돈 어른 얘기하는 거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. 너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전화 끊자. 왜 상관이 없어요? 최지연 아나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오빠랑 나랑 사귀면 되잖아요. 지연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도 나 너랑 어떻게 해볼 생각 없어. 넌 그냥 친한 동생일 뿐이야. 전화 끊을게. 여보세요, 끊지 마요. 사돈.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? 외근 나왔다가 머리가 하도 지끈지끈 아파서 마사지 좀 받으러 왔어요. 근데 무슨 일 있어요? 표정이 안 좋은데? 방금 전에 차였어요. 그때 말했던 그 남자요?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돈 많은 남자한테 홀랑 가버렸다면서요. 게임 끝난 거 아니었어요? 근데 오빠가 그 여자랑 헤어져도 나랑은 잘해볼 생각이 없대요. 웃겨? 백수 주제에 뭘 그렇게 튕긴대요? 이제 백수 아니에요. 취직했어요. 사돈 회사. 우리 회사? 이름이 뭐예요? 어떤 인간이 우리 사돈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얼굴 좀 봐야겠어요. 이름이 뭐예요? 강태양이요. 누구요? 강태양이요? 사돈도 알아요? 예? 네. 회사에서 몇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. 뭐야? 그 사이 여자가 또 바뀐 거야? 어디서 본 듯하다 했더니만 그때 그게 사돈이었구나.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다 거짓말인가 봐요.